Yo, it's your boy Pac, and today we are watching Le Sserafim Receive Advice. Let's get into the video. No pressure, I can see I'm watching and they try to do better. But you one in a million, you ain't average. Girl, I promise I'ma have you living lavish. Take a trip, girl, we're about to vanish. I'll go anywhere. Wow, I didn't notice how bad it was until I started talking, but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a little bit, so sorry if I sound weird, but we're gonna watch this. I don't think I've ever watched this show before. Donor Hyung? I have no idea what it's gonna be about. Yeah, I'm gonna be munching on all this cup of noodles to help me feel better a little bit. Let's get into the video. 아, 나 오늘 이렇게 완전체랑 촬영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 세라핌, 사인. 특혜지를 하나 언니한테 선물해주고 아이유 선배님이 그 콘서트 저희가 요즘 신경을 좀 안 괜찮아요? 응. The dolphins are breaking my speakers. 형님 요즘 난리 났습니다. 뭐가 네? 또 성훈이가 선배님이 태워줬잖아요. 문 마사지? 네, 문 마사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들 어떤 맛이었냐고. 아니, 나 근데 그거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어. 왜요, 왜요? 그 물은 맛을 한 번 본 이상 거기서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성훈이 물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 맛이 안 나. 성훈이 물은 맛이 안 난다고. 다행히 성훈이랑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받았잖아. 그래서 조만간 한번 와인 마시기로 했는데 사실 와인이 목적이 아니라 나 물은 맛을 제가 한번 좀 받고 싶어서. 이해하자 드리려고. 아, 뒤에 자꾸 성훈이 보여야 되는데 형님이 보여야 되는데 무슨 무지개 색깔을 보이시구나 우리가. 다행이다. 나 오늘 이렇게 완전체랑 또 촬영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아, 또 왜 이렇게 멋쟁이로 입고 오셨어요? 자, 완전체로 또 수능여행에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슨 오늘 일이래? 이제 촬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르세라핌하고 촬영을 아빠가 뭔데 르세라핌 하고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중학교 2학년 아빠가 뭔데 르세라핌하고 촬영을 했는데 뭐 아빠가 막 경무시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르세라핌 사인 사인 Bro, why does she look like that all the time? 진짜 좀 이따 사인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 약간 지금 이제 사춘기라 괜히 센 척하고. 채원아 부르면은 예 이렇게 대답했는데 중2 때는 남자애들 채원아 그러면 동갑이세요? 아, 그쵸. 그래서 진짜 사춘기 너무 심해. 맞아, 맞아. 루세라핌 노래 안 들어. 제일 들으면서. 근데 그 후쿠오카 공연 다 갔잖아. 다 오고. 아, 사진 찍을 수 있어. 진짜. 사진. 아, 표정. 네. 아, 나중에 후쿠오카 때 해서 보고. 진짜, 진짜 이래요. 주인변이라서. 아니, 근데 일본 팬미팅이 어마어마. 고향인 후쿠오카도 가고 고향인 오사카 근처도 가고 후쿠오카? 네 맞아요. 가까워서. 근데 후쿠오카에서 공연을 했으면 어머니도 보러. 아, 그 마을이 왔어요 저. 진짜 한 마을? 전설. 사쿠라 공연한대. 네, 처음이었어요. 후쿠오카에서 공연으로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이었어서. 맞아요. 이틀 했는데
50명 정도 지인분들이 지인분이 50명 왔는데 근데 들어올 때마다 언니가 누군지 아, 저도 모르는 그 남동생의 친구의 친구 애기들 이렇게 이래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That's cool. 그 영상 보니까 뜨개질을 아, 네, 갑자기 진짜 근데 좀 약간 도가 지나치게 잘하던데? 제대로 오, 저렇게까지 잘 무대상을 직접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저도 몰랐어요 그 제 능력에 능력에? 그냥 진짜 그냥 뭐 SNS 보다가 어 나도 하나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이야 그 뭐, 제작진이 그러더라고 형 오늘 부탁했다고 오, 와 이거 그러니까. 스마트다 어, 이거는 치마 직접 뜬 거예요 치마 그러니까 스마트. 이지. 이지 모자. 이지라고 써 있어요. 하고 이번에 그 모자를 텄는데 이게 워치로 나와요. 저희의 굿즈. 굿즈. 아, 네. 맞아요. 언니가 시안을 이제 네. 따고 야. 구매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분데요. 저 뭐 있으면 입게. 사장님. 이거 모자. 진짜 동엽 선배님 딱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근데 진짜 그 선배님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막 트와이스 선배님 사나 언니한테도 선물해 주고 아이유 선배님이 그 콘서트 저희가 하나는.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어서 오. 그때 너무 감사해서 모자를 떠서. 선물로 주셨는데 앵콜 무대에서 써주셔가지고 아이유가 네. 너무 아이유 그래 되게 따뜻하고 후배 잘 챙기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사쿠라는 대기하는 시간에 맞아요 뭐 진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다른 멤버들은 저는 음악 듣거나 책 그것도 영어로 써져 있는 책을 계속 보고 메모를 따로 맞아, 영어로 또 하시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미국으로 이렇게 갔었던 거야? 제가 8개월 때 아예 미국을 이사를 가서 연습생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아니, 나도 그거 보니까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또 의사 되기 위해서 의사요? 의사? 공부 열심히 했다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여기서 듣고 나면 게 열심히 공부하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제가 하겠다 이게 노력한 거야 아니 괜찮아요 그 단어가 있다는 게 대단해 머릿속에 이렇게 키워드처럼 이렇게 퍼즐 하나가 이게 잘 안 맞아 맞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벼락치기라고 너무 알죠? 와 너무 알죠? 너무 알아요 너무 합니다 나 얼굴 너무 빨개지나 귀가 귀가 귀안 보여. 이 모자가 의사네. 사람 살리네. 의사.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기억났어. 근데 문자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려고 해서 했다가 등록금까지 냈는데. 다시 터지게 맞춰졌어. 맞아요. 갑자기 딱 로봇콜 보내서 맞아요.
아쉽게도 포기하고 네. 좋은 투자라고 보죠. 그치. 그 등록금 포기하기는 얼마나 잘했어. 사실 중요한 생각으로는 네, 다 운명이었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지. 아니 의사 의사가 되려고 그래서 만약 안 됐으면 그냥 계속 공부해서 뭐 의사가 네, 근데 남동생이 있어서 남동생은 그럼 공부 잘해? 엄청 열심히 의대를 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의대 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만약에 의사가 됐으면 뭐 어떤 의사? 전 산부인과 오 반가워 네 그리고 남동생 다 태어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옆에서 직접 봤어? 네 세 명 다 봤어 그 남동생은 그 What? Look at this guy's face.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이런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경이롭지. 네, 뭔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다. 특히 여자의 산부인과 선생님 많이 없기도 해서 하고 싶다 해서 진짜 멋있다. 직접 보면은 막 이렇게. 괜히 눈물 나오고 맞아 진짜 왜냐면 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진짜. 보면 저 열었어요 몇 살 때였어 언니가? 근데 12살 나도 그걸 12살. 꽤 많이 봤거든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 진짜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그 순간을 찍는 거야 뭐 그 순간 그 막 숨져가지고 엄마가 실핏줄이 다 터져 아기 태어나면 막 울고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금방 없어졌어 왜냐면은 일요일날 촬영했어 매주 근데 아기가 토요일날 벌써 나와버리고 그리고 일요일날 안 나오고 화요일날 나오고 그냥 맞지 않았으니까 맞추기 일정을 아기가 모르니까 녹화 일정을 아기가 모르니까 스케줄을 못 받으셨어 그러니까 스케줄을 못 받았어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내 영상을 보니까 세상에 운동을 수학 운동 진짜 잘하거든요. 그렇지. 쓰라 보면서 아 나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서로 그런 좋은 자극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맞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데 가끔씩 그 마이크를 여기다가 쳤네. 어디 있어? 우와. 우와. 여기를 못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신기해. 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근세라핌이 역시 딱. 마이크는 여기 있다. 잠깐만. 마이크는 뭐라고? 마이크는 여기 있다. 등 근육이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얘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는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쁜 척을 하지? 근데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불이 여기 있었어. 마이크가 있었어. 일부러 여기 놨잖아. 막 보다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국말이 막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치? 진짜 많이 늘었어요 따로 뭘 연습을 해?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야? 지내면서? 네. 지내면서 얘기하고 장난치면서 또 웃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 자기가 맞아. 웃겨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늘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 사람이에요 오사카 분들이 그렇게 일본에서 그 개그맨들을 엄청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 맞아 책임감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혼자 웃겨야 된다 네. 책임감만 있어요 네. 책임감만 뭔가 말로 웃긴다기보다 그냥 뭔가 진짜 의미 없는 걸로 웃기는 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젯밤에도 오늘 웃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어디다 달까 고민 한 끝에요. 이걸 전부터 생각했어요.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연습생 때 그 얘기가 진짠가? 숙소에서 단체로 탈출한 적. 아, 저 완전 진짜요. 완전 진짜? 완전 진짜요. 얘기인이 아니라 옛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처음에 나가자고 주동을 해가지고. It's you. 채원이가 단톡에 한강 가실? 이러신 거예요.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응. 근데 나갈 때 얘기를 해야 됐었어요. 그때. 근데 왔다. 그게 뭐그 정도.
네. 빨리 갔다 오면 되니까. 빨리 갔다 오면 되니까. 가자. 그냥 빨리 가자. 얘기 안 하고 저희가 강아지 탔는데 자전거를 타고 네,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냥 운전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아는 실루엣이 뭐였지? 맞아요. 주변에 익숙한 실루엣이? 그래서 뭔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매니저님들이 여기 저희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이 울리는데 누구누구 매니저님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일단 가! 이러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약간 진짜 이렇게 하면 혼날까봐 해서 멈춰서 전화 받고 맞아 같이 갔어요. 결국엔 같이 가서요. 라면 먹고 가뱅이랑 네. 같이 이렇게 타고 네. 아 근데 귀엽다. 자전거를 타고 다섯 명이서 자전거 뭐 따릉이 탔어요? 맞아요. 따릉이 탔어요. 따릉이 탔어요. 네. 아 진짜? 근데 제가 알려줬어요. 따릉이 예약하는 법. 저희는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내가 외국인 전룩지 이렇게 아 그렇네. 야 보내가지고 사진 찍고 해. 아 근데 가끔 뭐 맥주 한 잔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 잼빔. 은채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예전부터 조금 이렇게 배려를 좀. 근데 저희 다 맥주 마실 때 혼자 바나나 우유 마시고 같이 그렇게 그냥. 그럼 은채 씨는 혹시 성인이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인이 되면? 보통 스케줄이 이제 저녁에 끝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10시에 노래방이나 PC방 못 가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새벽 PC방. 새벽 노래방. 그래, 새벽 PC방 뭐 노래방 가서 또 바나나 위에 소주 조금 먹고. 아, 바나나 위에 바나나 위에. 성인 됐으니까. 아,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지금 언니들이 진빔 광고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완전 최강자라서 너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꼭 더 재계약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예. 맞아. 최근에 광고 하셨죠? 맞아요. 최근에. 아, 일단 바나나 우유부터. 바나나 우유랑 소개해주세요. 아직은. 어쩔 수 없이, 그치? 맞아요. 미성년자니까. 저는 그날 아직은. 어쩔 수 없이, 그치? 맞아요. 미성년자니까. 저는 그날 놀았어요. 차라리 없어서. 네. 숙소에서 아니 숙소에서 그냥. 은채 씨는 방송반을. 아, 방송반? 초등학교 때. 네. 귀여워. 나도 고등학생 때 방송반이었거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학교가. 방송반 1년 직속 후배가 유희열. 우리 학교는 방송제 축제가 굉장히 컸었거든. 고등학생인데도. 그래서 희열이 드라마 쓰고 나는 막 꽁트 재밌는 거 쓰고 해가지고 그때 뭐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때만 여학생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때 남녀공학이었는데. 나의 꿈은 여학생한테 잘 보이는 거야. 또 남고니까. 근데 그래도 뭐 학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안 했어? 그 담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아마 말하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결국 음악방송 MC로. 그러네. 와. 아, 그리고 학생 회장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었는데 투표로 했는데 후배죠. 여기 친구들 이렇게 아 내 거 도와줘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통 업체에 맡긴단 말이에요 많이들.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새벽까지 그거를 다 직접 이거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몇 개를 다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어른들 선거처럼 정치인들 선거처럼 학생 선거도 제대로 업체 이렇게 맡긴대 요즘. 나는 지금 내 조카 우리 누나의 딸이지. 그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를 반장으로 뽑아주면은 우리 외삼촌이 신동엽인데 그거는 이게 진짜 이겼다. 그래서 반장 되고
나는 그 반을 가야 돼서 갔어요. 최고의 삼촌인데 너무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 애들 아니면 애들 뭐 정신없고 남자애들 코딱 죽이고 아 2학년은 짜기들이네. 이게 너무 웃겨. 그 가긴 가는 거 갔어 갔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잠깐만 숙소 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을 어떻게 나는 거야? 두 명 세 명을? 저랑 은채 같이 쓰고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셋이 하냐? 같이 살아요. 이렇게 셋이 같이 쓰다 보면은 좀 잘 치우는 멤버와 예, 좀 덜 치우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치우는 왜 왜 냉장고에 어? 냉장고에 칼이 있는 거예요? 응? 컵? 냉장고에? 그냥 누가 아마 어떤 뭐 그 어 과일이나 그런 걸 시킨 멤버가 뭐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 두고 닫은 거야? 닫은 거 다 모르 자기도 모르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칼 있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칼이야? 이렇게 그랬던 적이 누구였어? 범인 잡았어요? 그럼 잡지는 못했어요. 어? 어? 그게 좀 무서운데? 잡지 못했네.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모르겠어. 나인 것 같기도 해.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깜짝을 하니까 놓고 갔나 봐요. 그럴 수 있지. 네. 휴대폰도 그 안에 있을 때 있어. 맞아. 근데 진짜 그랬던 적 있어요. 그치? 진짜 냉장고에 은근 뭔가 두고 그러니까 휴대폰 손에 들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꺼낼 때가 잠깐 놓고 뭐 이렇게 아. 그러면 뭐 이것저것 같이 시켜 먹고 이제 식성은 다 좀 비슷할 텐데 오늘은 좀 치팅데이다 해서 한번 딱 먹으면은 뭐 어느 정도? 같이 막 하고. 너가 디저트 시켜, 너가 2차 시켜, 내가 1차 시킬게. 아 진짜. 3차까지 갈 때도. 응, 3차까지 갈 때도. 듣기로는 배달 하실 때 그 쓰시는 가명이 있다고. 가명이 있어요. 저는 제가 코로나가 옛날에 지어준 건데 이유리. 이유리. 아 근데 다 공개해버렸네. 이제 알고 말 이제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집가서 바꿔야 돼. 이제 유리 이름으로 또 배달시키면 아이고 알았어요 윤진씨. 쪽지로 이번 앨범 잘 듣고 있어요. 그러게. 그러면 오히려 감동일 것 같아요. 네네 오늘까지 이유리였습니다. 왜 작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뭔가 약간 피해와요 그런 게. 어울려서. 저는 스스로 김유나라고 하는 거. 네. 유나. 유나. 김유나. 김유나. 유나도. 유나도. 자, 사쿠라 볶음밥 두 개 시켰다.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럼 혹시 동영 선배님도 하나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명, 가명. 좋아요. 배달 가명. 와, 잠시만요. 좀 약간 잘생긴 느낌의 이름이지. 빈자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와, 어렵다. 근데 약간 손이 약간 황적이에요. 아, 성이 황적이야? 황. 황. 지우. 어? 지우? 황지우? 황지우 괜찮지 않아? 어울리는 거예요? 황지우. 약간. MG스럽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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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 만약에 지어주신다면. 아. 윤. 윤. 윤한. 외자예요? 외자. 오. 피아니스트.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윤한이라고 있어. 어 있어요? 진짜요? 피아노 좀. 어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우리 쏘는 형인 거 알지? 쏘는 형. 네 그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오늘 누가 무슨 각오를 하고 있어. 저희 네. 요리 담당. 찜내 요리 담당. 찜내 요리 담당? 네. 어떤 거? 저는 오코노미야끼를. 오코노미야끼? 네. 일본. 오. 해본 적은 있고. 자연스럽게. 오코노미야키? 네 맞아요. 저는 파스타. 제가 미국에서 엄청 좋아하던 파스타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해보도록. 그러면 은채 씨가 네. 방송 보니까 요리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네. 방송 보니까 요리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립세라핌 오늘의 요리 시작합니다. 네, 손은 형 립세라핌 편 요리 시작합니다. 달콤 기대해주세요. 저는 안 하지 않을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You're just gonna watch the whole time? 오빠 이렇게 원래 이래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쿠라 씨는 레시피를 아까 보니까 손으로 쓰셨더라고요. 아 맞아, 일본어로. 귀여워, 일본어. 아 좋지. 이게, 좋네. 그 생선이 있는데 그거를, 그치, 페페로. 같이 써도 돼? 그럼. 나 이것만 섭취하면. 아 그래? 응. 지금 바질 이렇게 예쁘다. 페퍼치즈랑 바질이랑 그 토마토를 이렇게 오븐에 들어간다. 채원's like I'm not eating. 저거는 그럼 사쿠라는 지금. 저 그러면 끝이에요 거의. 거의 다 끝났어? 그러면 그치 이제. 아니 오코노미야키가 진짜 쉽긴 해요.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오코노미야키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플레이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뭐 한국 생활 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거나 뭐 별로 이제 없겠네. 그래도 혹시 성격이 많이 급해지. 아 맞아, 완전 급해졌어. 어? 아 성격이 급해졌어.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 아, 엄청 급해.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아니 언제 느꼈냐면 우리가 최근에 같이 엘베를 탔는데 제가 뭐 문자를 보내느라 그냥 타기만 하고 그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냥 옆에서 저 뒤로 이렇게 해. 오 너무 무서워. 저희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만 떨어져서 닫힌 버튼만 고장나가지고 하이브 엘베 버튼이 그것만 고장이었다고요. 네 하이브 엘베에서. 신기하다. 그래 너무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지. 옛날에 20년 뭐 전인데 네. 아유미라고 아 엉덩이가 작고 이쁜 나 같은 여자 네. 아유미 어 허벅새끼 아유미요? 어. 오 알죠. 오, 아유미 19살 때 어, 아유미 19살 때 내가 프로그램에서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오 진짜? 아유미 19살 때 국민 가수예요. 국민 가수. 국민 가수예요? 진짜 19살 때 그런 애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지금 데뷔한 지 얼마나 됐지? 저희 2년 좀 넘었어요. 되게 그 2년 안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빠르게 그렇지. 많은 걸 너무 빠르게 해왔어서. 근데 이제 또 정신 차려보면은 어? 지난번에 우리 소는 형 나갔을 때 벌써 그 몇 년 된 거야?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내가 크레이지? 동엽 선배는 모자 쓴 게 그때가 1년이죠? 어떡해. 되게 빨리. 벌써 그리워. 그래서 사쿠라 씨는 오늘 하루를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맨날 사신다고.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어. 완전. 방송 생활하면서의 모토야. 과정을 즐기자야 나. 결과는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형이 네.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하면은 기분 좋은 게 한 2주 간대. 그리고 연말 시상식에서 뭐 또 큰 상을 받으면은 그것도 뭐 한 3, 4주? 근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힘든 그 과정은 그냥 평생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 나는 그 해철이 형이 얘기한 거 보면서 맞아. 되게 중요해. 과정 때문이라도 끝나고 회식도 제작진분들하고 매일 하시고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술에 좋아지는데 억지로 그 과정을 앞으로도 뭐 별의별 일을 계속 지금은 내가 볼 때 르세라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애기 걸음만 수준이야. 이제 얘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2년?
2년은 그냥 배우는 단계. 선배님 몇 년 차세요? 저는 33년. 오랜만에요 진짜. 진짜. 아 진짜 와닿아서 진짜 과정 시간이 엄청 긴데 그렇지.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와닿아. 나는 결혼할 때도 그러면 지금 요리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 네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주문하신 오코나미야키 맛있습니다. 완전 한입꼬리로 될것 같아. 아, 너무 부담스러워. 맛이 없고. 얘기했지?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리한 과정이 중요한 거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언니. 그러게. 와, 진짜 궁금하다. 뭐죠?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그냥. 좀 식감이 다른 게 잔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일본에서는 마르 넣어야 이게 좀 식감이. 나는 집에 냉장고에 거의 항상 마가 있어. 아, 진짜? 낫또에다가 마를 갈거나 날치에 썰어서 그리고 달걀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맛있어. 좋아요. 설안주로. 맞아요. 미식가시구나. 살 안 찌고 다음날 안 볶고 뽑아 먹을 때도 마늘 담아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언니. 진짜. 약간 미리 사쿠라 씨한테 이렇게 띄워주고 파스타한테 띄워달라고 많이 한다는 완전. 팀워크?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배달시켜서도 먹었었거든? 오크로네티 몇 번?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배달 시켜서 먹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고 조그맣게 식사가 안 들어가요? 어 거의 다 들어간 거야? 예, 50초 그냥 끝낼게요. 조심조심. 어 뜨거워요? 아니요. 너무 예뻐서요. 아 너무 예뻐서. 이제 이거를 으깨면 되는데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토마토도 이렇게 으깨서. 파스타치즈가 너무 많나? 치즈의 양이 너무 많나? 너무 오랜만이다. 과정. 아까 과정이 중요해. 뭐든지. 명언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정이 중요해. 아니, 나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돼. 진짜. 결혼식을 되게 화려하게 하고 막 예쁘게 하고 사람들 너무너무 근데 결혼생활 내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속 썩고 왔어요. 와 진짜 지금 과정이 행복하세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다 꼬리 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네네. 어우 야 맛있게 생겼다. 그냥 딱 봐도 맛있게 생겼다. 오 미국 냄새가 지금 이제 네, 미국 냄새. 아까는 일본이었는데 오늘 세계 여행하네요. 캐타치즈 바질 파스타. 맞아요. 아우 진짜. 오 근데 지금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미국 리액션. 미쳤다.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면. 뭐든지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왜? 나 모르겠어. 결론도 좋으면 더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걱정이다. 그냥. 맛있네. It's interesting.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맛있어. 그거를 또 토마토가 잡아줘요. 그래요? 저희가. 맛있다. 아 진짜. 잘한다 근데. 그래요? 응. 포질이 있네.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이건 진짜 와 도맹 혹시 결과가 잘못됐을까봐 그 과정 얘기를 굉장히 미리 해놓으셨는데 결과물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요. 그래? 어.
오늘 되게 맛있게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뭐 나눌 기회가 없었잖아. 어땠어요? 이게 또 함께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선배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감동받으면 그 말을 메모자에 적어놔는 편인데 오늘 그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는 진짜 다가와서 앞으로 그 말을 간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배님의 그 모자 쓸 때 그 열정과 아니 근데 제페 선배님도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옷도 완전 크레이지하게. 우리도 저희 컨셉에 맞게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업로드 됐을 때는 아마 크레이지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가 나오려라. 계속해서 무럭무럭 잘 커서 또 몇 년 후에 봤을 때 리스가 오우야 그때 뭐 걸음마 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너무 씩씩해졌는데 내공이 생겨가지고 좋겠다. 더 단단해진 네. 레스라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아 내 정말 네. 크게 라인 써야 되는 거 아니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양옥 선배 아들로 태어날 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t's cool. 맛있게 마세요. 송은영 재밌게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이사람이 함께 너희 선배님도 반한 르세라핌 사과의 오코노미야키. 먼저 반죽을 만들어줄 건데요. 밀가루 100g. 혼나식 한 큰술, 생크슬 한 큰술, 한큰술 계란 한 개, 한 개 감막 한 큰술,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다음 비리무치 하나를 다듬은 내서 넣어주고 채썬 양배추와 간조 오징어도 짧게 다져 넣어주면 반죽 완성. 팬에 식용기를 들고 반죽을 넓게 펼친 후 돼지고기를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뒤집으며 익혀주다가 속까지 완전히 익으면 테리야키 소스, 마요네즈, 가츠하부식, 가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먹자마자 순삭되는 윤진이의 바질 페타치즈 파스타 레시피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 반 큰술을 넣어서 펜에 파스타면을 끓여주세요. 그 다음 오븐팬에 페타치즈 2개, 방울토마토, 다진 마늘 한 큰술, 생바질, 소금, 후추, 그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시고 오븐을 180도에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오븐 조리가 끝나면 방울토마토와 페타치즈를 으깨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바질을 올려서 플레이팅을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면 like an angel dressed like crazy. 완성입니다. 맛있겠어요. Bon appetit. 와. That was a fun interview. It was like kind of a lot more serious than I thought it was gonna be, but still fun, still entertaining, still had its funny moments. Yeah, it's always like cool to see older celebrities just kind of give them advice. Even though like Le Sserafim's been through so much, it's only really been 2 years. So it's cool to see them grow in that sense. But anyways, thank you for watching. Make sure you like, comment, and subscribe. We'll catch you on the next one. Deuce. Shh.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re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